우리 사회 각자의 공장 공개해라. 광주 유공장 명단 공개하라 집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5.18 관련해서 많은 증언을 해주고 계시는 광주의 우리 장 여사님, 장 여사님도 자 이렇게 자전거를 몰고 자전거를 끌고 오늘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옛날에 그걸로 못 배우고 저기 하는 걸 했다 그랬다니까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대학 나오는 분이 다 출할 정도로 허감 같으니 가짜가 아니요. 이게 자리 그놈이 충남 사람인데 이 대목이 하고 어떻게 올팔도 모르잖아요. 아, 광주 사람도 아닌데 그럼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올팔 뒤집어 갖고 3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그럴 것 같아서 정체 신경을 안 쓰겠다. 이게 참 연호 작파들이 주다리 어떻게 안 하려고 대체 허감을 했냐고. 그럼 올팔도 그냥 어떻게 광주 시내나 만들어. 아니 올팔 광주 유공자 명단을 우리 광주 시민들도 밝히기를 원하고 있죠. 아니 나도 모르지. 내가 그 사람들 많은 데가 대답이고 다는 안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볼 게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알고 있었다고 나는 몰랐거든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신경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밝혀봐야 하는 건 그 가짜 유공자들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극장에 빼앗기십니다. 그 가짜 유공자들의 자식들이 지금 이게 가산점을 약 9%에서 10%까지 지금 시험 보고 나서 1.2점에 반박이 결정되는 그 처음에 가짜 유공자들의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5.18 유공자 중에 가짜 유공자는 밝혀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5.18 유공자 때문에 여러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5.18 유공자 자식들은 더 많은 취업자들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5.18 유공자가 그 자리를, 그 자식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차별 받는 겁니다. 가짜 5.18 유공자 밝혀내기 위해 진짜 유공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에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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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18 때 광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금남로에서 담배 주도로 달리고 입소문입을 뒤집어 쓰고 진짜 다니고 다녔던 나도 5.18 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지금 5.18 유공자가 돼서 그 혜택을 지 자식들한테만 받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밝혀져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참전 전후에 참전 유공자들은 명단과 그 공적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뒷구녕으로 5.18 유공자 된 자들이 그 굴에서 명단 공개를 못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밝히는 겁니까? 5.18 때 43개 모기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왜 5.18 유공자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이 학생들, 전남 동성에 2,000발의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했던 자 중에 5.18 유공자가 없습니다. 이 광주는 종교적 사학에서 그 종교적 교육을 받고 있는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오늘 이 글이 행진 5.18 가짜 유공자 명단 촉구 공개 촉구 이 글이 행진이 우리 광주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왜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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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5.18 때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왜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광주의 다른 사람들이 역차별 받고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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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는 명단 공개하고 독립 유공자들도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는데 왜 5.18 유공자만 그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강제에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납세자로서 세금이 쓰여지는 5.18 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똑같이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보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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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1990년도에 서류 조작해서 5.18 유공자가 되었다가 13억 원 토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100여 명이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가짜 서류 조작해서 5.18 유공자가 있다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나 5.18 유족회에서도 가짜 5.18 유공자는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은 자들이 5.18 유공자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어떻게 100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37년 된 사건에서 해년마다 5.18 유공자가 100명씩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공로로 어떤 경위로 누가 5.18 유공자가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5.18 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 광주에서 5.18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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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행진 중간 지점 5.18 기념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5.18 때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있단 말입니까? 5.18 보상과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5.18에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5.18 유공자 되란 법 없습니다.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있냔 말입니까? 민병두, 이해찬이가 광주에 온 적도 없는데 왜 5.18 유공자가 됐냔 말입니까? 가짜 서류 넣어서 가짜 공작 올려서 5.18 유공자 된 거 아닙니까? 5.18 유공자가 동네 뭐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기고를 털었던 5.18 유공자가 왜 없냐 이겁니다. 5.18 유공자 중에 43개 무기고 털어서 5.18 유공자 되신 분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이아마이트 2000발 전남동청에 설치했던 사람 중에 5.18 유공자 되신 분들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납세자로서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자녀들이나 대상자들은 다 공개가 되는데 왜 5.18 유공자나 명단 공개가 그 공적이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궁금하다 이겁니다. 공개 좀 해주세요.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제서 볼게요. 좀 한 사람 나가요. 오늘 공관장 여기서 약 5분 정도 양식 집회를 하겠습니다. 애국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곳이 바로 5.18 기념 센터입니다. 이곳이 바로 5.18 기념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양식 집회를 하고 다시 광주시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전체는 다 그렇고요. 자. 애국가 1절 부르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의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 유공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 유공자들이어서 진짜 유공자들이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람에 5.18의 성지 광주가 광주의 명예마저도 실추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돼서 가짜 유공자를 세척하고 그 가짜 유공자들을 법의 심판에 맞게 해야 됩니다. 참여해주신 동지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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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서 진짜 유공자들과 광주 일반 시민들이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면 5%에서 10%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1, 2점 차로 등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 광주 시민들이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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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공자들은 모두가 유공자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유독 5.18 유공자만 갱신상 정보 때문에 명단 공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변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은 왜 특별 처리해야 됩니까? 무슨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보죠? 숨기는 게 무지하게 많은가 봅니다.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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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봉 회장, 한번 조공자, 광주시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 수백여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집회가 여러분들의 가져가야 될 일자리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진짜 유공자들 사이에 가짜 유공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아마 5.18 유공자 약 150명이 새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38년이 지나서 또 150명 정도의 유공자가 등록이 됐습니까? 올해는 명령이 등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5.18 유공자가 일부 혜택을 받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유공자의 자녀들이 정말 땀을 내서 어떻게든 출근하겠다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산점 5에서 10% 정도 되는 그 가산점으로 그 학생들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고용세습이 있었습니다. 그토록은 일자리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들이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마도 불법적인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5.18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야판 거짓 유공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예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5.18 기념문화 재단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재인 정권에게 가짜 유공자를 밝혀달라고 해서 이제야말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예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5.18 기념문 재단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얘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모릅니다. 또 A4 용지를 들고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아닐까요? 아니면 5.18 재단에서도 그쪽과 동조를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짜 유공자를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5.18 재단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짜 유공자를 밝게 돼서 더욱더 5.18 민주화 운동이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그 가짜 유공자들이 저 어린 아이들이 차지할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묵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밝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올 것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번 체크를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는 5.18 재단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군요. 도끼가 극복했습니까 저번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실제로 5.18 유공자 중에 가짜 유공자가 섞여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가짜 유공자를 밝게 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동지들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호 한번 하시고 다시 우리는 광주시청으로 행진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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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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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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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시 광주시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대표님께서는 교통 통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주 집회 도중에 SLTV 안중규 대표 출소를 했습니다. 지금 출소를 해서 서청대 경비대장 박정숙 동지가 지키고 있는 천막에서 우리 동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시각까지 해놓으면 딴 놈이 다 그냥 뭐 그래서 먹겠어. 돌아 유턴. 자, 행진 대회 준비해 주십시오. 18, 58, 네, 18, 58, 우리 김태일님 감사합니다. 김태일님 18, 58 감사합니다. 자, 뒤에 붙으십시오. 지금 5.18이죠? 58. 원래 그렇게 읽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읽는 사람 많이 적어. 5.18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렇죠, 5.18. 58이라고 읽어도 되고. 숫자는 맞습니다. 네, 5.18도 적고 58도 똑같습니다. 자, 행진하시는 분들은 제 왼쪽 손쪽으로 붙으십시오. 자, 출발하십시오. 자,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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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는 공적과 명단을 공개하는데 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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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정치꾼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있는 겁니까? 정치꾼만 되면 다 5.18 유공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광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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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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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유공자 구별하자!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자, 학생 독립운동, 평화를 넘어 통일로 이렇게 중학교 앞에다가 저런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습니다. 중학생들 학생 독립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학생 독립운동, 그걸 통일로 이어가자는 식으로 지금 학생, 어린 학생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지금 선방하는 선수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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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는 그 공적과 명단이 공개되는데 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부리굴이 안 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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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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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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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정치권이 왜 5.18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서류 조작한 거 아닙니까? 가짜 5.18 유공자 구별하기 위해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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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들은 그 명단과 공적이 공개가 되는데 왜 5.18 유공자와 그 명단은 공개가, 그 공적 조서는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왜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정치꾼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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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들은 그 공적 조서와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왜 5.18 유공자는 그 명단과 그 공적 조서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정치꾼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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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렸을 때 우울했을 때 광주 금남도에서 5.18을 아, 네, 생강차님 좋습니다. 네, 28, 28, 58. 네, 생강차님 28, 58 좋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아닙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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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들은 그 공적 조서와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
왜 5.18 유공자들은 그 명단과 국적 조서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왜 해년마다 100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5.18 유공자가 왜 새끼를 가는 겁니까? 37년이 됐는데 왜 해년마다 100명씩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80년대 사망자 155명, 부상자 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이후 5,769명입니다. 해년마다 100명씩 늘어납니다. 어떻게 37년이 지났는데 해년마다 유공자가 100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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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 예. 가짜 유공자들이 늘어난 만큼 우리 5.18 유공자 청년, 대국 청년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였다고 밝혀져서 고발되고 13억 원의 구상권을 통해서 토해낸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5.18 유공자가 해년마다 100여 명씩 늘어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공개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공개돼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광주에도 온 적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건전한 생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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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있단 말입니까?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정치꾼들이 왜 5.18 유공자가 돼서 보아 살아온 삶을 누린단 말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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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들은 그 명단과 그 공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왜 5.18 유공자만 그 명단과 공적 조서가 공개가 되지 않는 겁니까? 납세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해년마다 어떻게 100명씩 5.18 유공자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역차를 남는 겁니다. 해년마다 어떻게 100명씩 늘어나냔 말입니다. 37년이 흘렀습니다. 37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유공자라고 또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와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가 왜 공개가 안 되냐는 말입니다.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들은 그 명단과 공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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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돕는 민병들, 뒤에 자리가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있던 날입니까? 5.18 유공자가 시켜준 게 아니라 이겁니다. 유흥식기들이 가짜 서류 제출해가지고 5.18 유공자들이 아닙니까? 상문성 이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도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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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도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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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그 명단과 공적조서가 공개되는데 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를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뭔가 그린 거 아닙니까? 광주에 5.18 때 온 적도 없는 정치꾼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돼 있는 겁니까? 이거 가짜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5.18 유공자 선정이 이렇게 개판이어서 되는 겁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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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5.18 가짜 유공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애국 청년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3차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축구집회에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량은 수도, 재량은 수도. 재량은 수도. 자, 우리 청년에 참여해주신 애국동료 여러분 모두 다시 제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우중 거리 행진과 이렇게 맑은 날씨에 거리 행진 체력 소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천 중에 거리 행진은 체력이 두 배 이상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진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의 반응도 아주 열광적입니다. 그 어느 집회, 그 어느 행사보다도 오늘의 이 행진 장면은 정말 여러분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역사의 한 장면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진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 대단합니다. 유튜브에 제가 행진 장면을 계속 찍었는데 유튜브의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행진 갈 때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이 우리 행진 대열을 보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광주! 이렇게 인심 좋고 사람 살만한 곳입니다. 광주가 제대로 서면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정의가 제대로 설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유공자 돼요? 아, 예,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 알고 봐. 유공자는 거짓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 유공자는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 이해찬 이름도 가짜 유공자죠, 어머니. 가짜 유공자 많습니다. 진짜 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진짜 유공자가 배우밖에 하려고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지금 진짜 유공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은 진짜 유공자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 10분간만 쉬는 시간 가지 말까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저 진짜 유공자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나 올해는 죽었다니까. 아니, 그 명단을 받기만 이런 일이 없다고. 좀 꺼주시죠. 소장님, 자기가 진짜 유공자를 자처하는 중년의 아줌마가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공자 왜 건드리냐? 밝혔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는 목적은 유공자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명단이 공개가 돼야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겁니다. 굳이 수많은 유공자들 중에 꼭 5.18 유공자만 명단을 꽁꽁 숨기니까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다른 유공자들은 명단이 모두가 공개가 돼 있는데 왜 5.18만 명단을 이렇게 꽁꽁 숨기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자. 자, 우리 광주 현지에 계시는 장 여사님. 네? 다셨다고? 왜? 네? 다셔보셨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싫어하시고. 그래요? 아, 뭐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청년 한번 올리겠습니다. 권득현! 권득현! 자, 오늘은 저희가 2시 반까지 집회하겠습니다. 계실 분들은 계시고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만 가급적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예, 사교의 현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점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실까 봅니다. 이야기 나눠보시면 참 좋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